이 편에 대해서 그 인조 구장과 인조 전지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보통의 TF아들은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쿠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터드 자체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지면에 닿았을 때 그라운드 컨택이 됐을 때 일정 정도의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충격은 주로 이제 무릎, 발목, 무릎, 허리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디다스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에이스죠. 에이스 제품의 스터드는 완전한 FGAG 모델입니다. 경영 모델입니다. 물론 여기에 에이지 스터드 모델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는. 근데 어쨌든 이제 브랜드에서는 이게 FGAG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에서는 이 스터드가 정확하게 그라운드 안쪽으로 천연잔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달릴 때 이거 스터드가 그라운드에 박히면서 들어가고 천연잔디 자체가 충격과 흡수를 하는 소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천연잔디 같은 데 이렇게 누워보면 맨땅에 눕는 것보다 훨씬 이 충격이 덜하죠.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더라도 충격 완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 자체로만 해도 아웃솔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하드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정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플레이트가 되게 하드하고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이런 제품들은 이게 에이지 스터드로 된 제품인데 뭐 나이키는 에이지 스터드가 아니더라도 이 아웃솔 플레이트 굉장히 딱딱하죠. 하드하고. 그래서 이제 지지력이 굉장히 높고 킥 손실력도 줄어들고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TF화들 최근에 나온 TF들 중에 이제 가장 극적인 TF가 이 제품이죠. 굉장히 흥미롭죠. X 제품이기도 하고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예 이 뒤쪽에 보면 부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트는 아디다스에서 만든 신발 중에 예를 들어 런닝화와 같이 마라톤 이런데 적극적인 쿠셔닝이 필요한 환경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시멘트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달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거리를 달리게 되면 굉장히 무릎 부담이 큰데 이 부스트 소재가 지금 충격 흡수를 해주는 소재로 아디다스에서 최근에 한 5, 6년 동안 지금 확보하고 있는 소재잖아요. 근데 이 부스트가 지금 축구에 들어와 있어요. 이 X 모델 제품에. 그러면 물론 이 앞에 나왔던 이제 코파 18.1에도 뒤쪽 끝에 이쪽 부분에 그 조그맣게 부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충격 흡수를 위해서. 왜 이 정도로 지금 이 최고급 모델에서 많이 들어가냐?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프리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 풋살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굉장히 하드한 그라운드 스트리트 사커라는 게 자체가 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길에서 하게 되거나 길은 아니지만 풋살 구장이라고 하면 그 경기장 자체가 거의 그거죠. 그 시멘트 바닥 위에 그 아스트로 토프가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운동장에서 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무릎이라든지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왜 예를 들면 그 TF화와 이 FGAG 스터드의 부상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달라지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돼요. 우선 TF화를 신고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여기에 있는 TF화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짧은 스터드와 고무창은 인조구장에서 멈췄거나 그 다음에 재스타트를 할 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스타트를 할 때 이 스터드가 그라운드에 박혀서 찍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축구화를 신고 천연잔디 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연잔디 구장이 스터드가 박히죠. 박히면서 이 스터드가 지지를 하면서 이 스타트 빠른 출발을 만들어 주는데 TF화는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꽂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아예 배제를 하지는 못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 할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멈출 때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 출발을 할 때보다 사실은 부상 위험 없는 되게 이제 급한 게 멈추는 동작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자체가 예를 들면 이 터프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멈추는 동작을 할 때
자체가 스파이크가 없기 때문에, 스파이크라는 건 스터드를 말하는 거예요. 스터드가, 그런 깊은 스터드가 없기 때문에 멈출 때 약간의 미끄러짐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 미끄러지는 게 나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경기장에 멈추게 되면, 만약에 전혀 미끄러지지 않은 상태로 스터드가 있어서 이게 급박하게 딱 정지가 된다 그러면, 멈춘 상태에서 발목과, 여기 발목이라고 하고 무릎이라고 하면 발목과 무릎 그대로 앞쪽으로 힘을 받은 상태에서 관성에 의해서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대로 스파이크에 박혀서 멈춰버리면, 몸은 정지를 하고 뇌가 신호를 보내서 정지를 했지만,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몸은 그대로 밀려나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을 시키고자 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정지가 되고 바닥은 정지가 돼서 관성이 적용이 안 되고 윗부분 관성이 되기 때문에 몸이 밀려나면서 발목과 무릎 관절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게 미끄러진다 그러면, 딱 박히지 않고 이게 미끌리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에 전달되는 관절들의 그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끌려 나가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가는 힘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신에 FG 스터드를 착용했을 경우에, 인조구장에서 만약에 이 FG 스터드를 착용했다 그러면, 모래땅도 마찬가지인데, 스터드가 만약에 이게 그대로 꽂히면 그대로 밀려나가죠. 그대로 밀려나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와 여기 무릎, 이게 발이라고 치면 여기 무릎이고 이게 발목이고 여기가 무릎인데, 이 부분들 그대로 다 밀려나가서 꽂힌 상태로서 이건 이렇게 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축구화를 천연자듯이는 어떻게 되느냐, 정지를 했을 경우에 이게 꽂히더라도 그라운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드러우니까, 소프트 그라운드, 대부분이 소프트지, 우리가 펌 뭐 소프트 그라운드 뭐 이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잔디가 있는 곳은 되게 어쨌거나 일정한 봉도에 이 유동성은 생겨요. 스터드가 꽂히면 잔디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 잔디 밑에 있는 흙에도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는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밀려나가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천연 잔디에서는 스터드 있는 축구화를 신으면 되는 거, 부상이 특별하게 생기진 않지만, 이 천연잔디용 축구화를 만약 인조구장에서 신으면 부상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TFR을 당연히 신는 게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충격을 예를 들면 발목과 무릎이 어느 정도 가해지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제가 이 데이터는 지금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조구장에서는 TF를 신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에서는 FG나 SG를 신는 게 훨씬 낫죠. 부상 위험상에서도. 실제로 경기력에서도 그 부분에 차이가 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이런 축구화들. 인조구장용으로 나오는 AG 스터드로 된 축구화들 있죠. 나이키도 이 AG 모델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고무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이런 축구화들은 그럼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스터드가 있지 않냐, 이거는. 이거는 물론 3세대입니다. 3세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세대는 천연단지처럼 인조단지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무칩이 들어가 있죠. 고무칩이 들어가 있어서. 그 전에 1세대의 아스트로터프 구장.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풋살 구장이 되게 그런 식인데, 그런 경우에서 당연히 터프화를 신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요 구심 형태로 되어 있거나, 스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약간 높이는 낮지만 일정한 스터드로 안정된 형태로 플레이트 구조가 박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3세대 구장, 그러니까 인조잔디에 칩이 들어가 있어서 길이가 있는 구장에서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죠. 왜 그러냐, 고무칩이 예를 들면 구장에 보포되어 있는 고무칩과 인조잔디의 길이 자체가 충격 흡수 역할을 해요. 그래서 AG 스터드 전용 축구화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TFR을 신었을 때 충분히 축구가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러나 이제 길이가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빠른 동작을 취할 때, 예를 들어서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할 때 탁 치고 나가는 느낌은 덜 하겠지만, 축구와 공을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TFR을 신어도. 근데 문제는 FG를 신을 때는 여전히 인조구장에서는
어쨌든 고무칩이긴 하지만 스터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수에 의해 예를 들어서 발목, 무릎, 허리 쪽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집니다. 힘이 그대로 스터드에 꽂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스터드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낮게 만들어져 설계가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여러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TF하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FG 스터드보다는 훨씬 스터드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특정 스터드 몇 개가 사람의 체중을 전체적으로 하중을 견딘다든지 그 힘을 받는 것보다는 스터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터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스터드가 받는 그러니까 힘을 분산해주는 효과가 크니까 스터드 자체가 발에 그래서 훨씬 도움이 이 AG 모델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조 구장이 2000년대 중반 근데 이미 11,000개가 구장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2013년에 그 한 해에만 미국 내 인조 구장이 1,600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랑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뭐 전체 다 1,600개까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피파는 원래 이제 피파와 UEFA는 2001년경에 최초의 품질 기준을 피파가 제시를 했었어요.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피파든 UEFA든 인조구장에서 초창기에는 그 국제대회를 치르는 거를 불허를 했었다가 2001년 품질 기준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풍지롭이라든지 추운 날씨는 어쨌든 구장 천연안지를 활성화시켜서 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고 2009년이 되면 피파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제 2008년에 이미 그 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도 뭐 그 사용됐던 루즈키니 경기장 같은 데서 루즈니키 같은 데서 이제 뭐 A매치도 치른 경우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하는데 이제 별 두 개 별 하나 별 두 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레이트링 해서 구장 환경에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구장들을 이제 그 등급을 매겨서 이제 허용할 수 있도록 FIFA A매치나 UEFA 공식 매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해서 기준을 완화시켰죠. 인조구장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별 두 개를 받는 투스타 경기장이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한 130여 개가 새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기장이 인조구장을 사용을 하고 있죠.